최고의 도시 원주에서 현장 여러분을 직접 청취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적으로 어떤 뭐 IoT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서 어떤 이런 이득을 주었을 때 병원에서 아무리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의료 수가가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중기부랑 온부즈만이랑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비대면 언택트 관련 이제 규제 애로를 지금 과제를 찾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회의 때 이 과제를 좀 상정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기법상에는 2등급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로 변경이 가해질 경우에는 신규 품목으로다가 새롭게 정말 품목 허가 신청을 받아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충전 커넥터라든가 뭐 배터리 커넥터의 단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로 변경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규 품목으로 저희가 새롭게 등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또 그로 인해서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많은 제가 지금 무릎에 차고 있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한 건데요. 위험성이나 이런 게 없이 마사지기고 이건 누구나 사용해도 되고 근데 이게 의료기기로 나와요. 반대로 그냥 마사지 기능이다 하면 이게 웰니스 기기가 됩니다. 기준을 좀 식약처나 이런 데서 좀 세워서 웰니스 기기나 안전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웰니스 제품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앞으로 어렵더라도 이거 꼭 이겨나가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